저장 후보지를 찾은 후에 더욱 바빠진다는 연구팀. 이곳에선 저장소 후보지 단층의 성질과 똑같은 표본을 만드는데요.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압축해야 안전한지 각 단층별로 물성을 분석합니다. 단층 점토와 이산화탄소가 반응을 해서 단층이 약화되면은 그 단층 주변에는 주입을 하면 안 되겠죠.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했는데 단층이 반응을 해서 더 강화된다든가 하면은 여기는 안정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안전한 단층으로 판단된다면 이제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.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CO2를 밀어 넣어줘도 안에 있는 물이 밀려나지 않기 때문에 전체의 한 40% 정도의 공급밖에 활용을 못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이 개멸성제를 적용해 보니까 20% 이상 높일 수 있고, 그 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CO2의 그 주입 속도도 훨씬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. 일상에서 답을 찾았는데요. 바로 계면활성제입니다. 이산화탄소와 섞어서 주입하면 저장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동하고 저장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 실험실에서도 그런 환경을 재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장비를 설계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압력까지 높일 수 있는지, 어느 정도의 온도를 높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제작업체와 같이 설계를 진행을 하였습니다.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장비인데요.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듯 이산화탄소가 암석 내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여줍니다. 이제 이미지가 올라오고 그 결과가 어떨까요? 첨가제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이 이제 검은색 부분이 되고요. 첨가제를 활용했을 경우에 이 파란색 또는 빨강색 부분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. 정말 빈틈없이 이산화탄소가 주입됐는데요. 계면활성제를 넣은 것은 세계 최초의 시도였습니다.